발그레한 볼처럼 붉은 껍질, 속은 크리미한 부드러움의 결정체. 초록 보석이 알알이 바뀐 듯 환상적인 자태. 달콤한 맛에 두 번 반하게 되는데요. 제주가 만들어 더 맛있는 탐나는 과일들 만나볼까요? 지금 한창 달달한 맛 자랑한다는 과일 소문 듣고 찾아간 길. 제법 키 큰 나무들이 보이는데요. 무슨 과일일까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생산된다는 제주 무화과입니다. 별다른 장비도 없이 손으로 톡톡 따주면 끝! 간단하네요. 아, 무화과요. 영암에 가보니까 고소득 작물로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겁니다. 10년 전 시작했다는 무화과 농사. 처음엔 여러 농가가 시작했지만 판로에 어려움이 많아서 몇 농가 남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과일이지만 그동안 제주 무화과를 알리기 위해 발품을 팔며 무척이나 애를 쓰셨다고 해요. 5월 무렵에 열매를 맺어 여름과 가을이면 붉게 익어 탐스럽게 익는다고 해요. 저렇게 딱 벌어졌을 때가 당도도 제일 좋고 맛있다고 합니다. 7월 말 정도부터 따기 시작해서 8월 딸이 제일 적기고 지금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2차 땁니다. 무농약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는 무화과 농사인데요. 좋은 열매를 위해서는 수확 시기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잎을 따주는 거라네요. 순이 많이 자라버리면은 열매를 안 하고 순으로만 올라가리니까 적심을 하면은 이 가지가지마다 열매가 커져요. 영양분을 받아 쑥쑥 자라 붉게 익은 무화과.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날그날 출하 물량에 따라 새벽에 나와서 수확을 하는데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고 해요. 많이 나올 때는 알바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아침 늦어도 한 9시까지는 끝내고 납품을 가야 되니까. 포장할 때 에어컨은 필수. 쉽게 물러지는 무화과의 특성 때문인데요. 최대한 신선함을 유지하기. 귀한 몸 모시듯 살살 대합니다. 포장 끝나면 대형마트로 납품해요. 전날에 미리 발주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바로 포장하면서. 와, 과육 보이시나요?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무화과는 꽃을 먹는다고 하는데 달기는 또 얼마나 단지 17브릭스 이상이라고 해요. 얼려서 기호에 따라 우유를 넣어서 갈아 마시면 아, 아시죠? 그 맛. 답답함은 날려주고 상큼한 에너지는 가득 채워주는 시원한 무화과 스무디입니다. 껍질째 먹어도 몇 개는 순삭할 수 있죠. 두 분 늘 무화과를 드셔서 이렇게 건강하고 피부도 좋으신가 봐요. 생과로 먹는 게 제일 맛있고 생과가 들어가면 1년 내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좋아하시는 분들은 냉동 보관했다가 그 스무디를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이제 잼을 만들어서 먹거나 하면 1년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탐나는 과일을 만나볼까요? 덩굴로 뻗어있는 나무를 보니 포도나무인 것 같은데요. 주렁주렁 달린 이거 포도 맞죠? 수확이 한창인데요. 살살 놓는 것을 보니 그냥 포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따시는 거예요? 이거 샤인무켓이라고. 아,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맛있고. 언제부터 이거 농사 지으신 거예요? 아, 제가 한 게 아니고 사위가 하는데 지금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 이분들이시군요. 언제부터 농사 지으신 거예요? 2020년에 귀농을 해서요. 작년에 동부농업기술센터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나무를 식재하고 올해 첫 수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샤인머스켓 하면 포도계 그 에르땡땡이라는 명품 포도잖아요. 와, 이 윤기와 탱글함 어쩔 거예요, 정말.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18브릭스입니다. 원래 샤인머스켓이 다른 포도보다 당도도 높고 그래서 더 맛있는 포도입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봉지를 씌우고 얼마나 정성껏 관리하셨을지 느껴지네요. 덜 익은 상태의 출하는 NO! 일일이 당도를 체크해서 최상품의 신선하고 맛있는 상태에서 출하한다고 해요. 제주의 귀농에 땀 흘린 부부의 초록 꿈이 연그러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시댁 부모님이 건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같이 곁에 있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내려와서 농사도 도와드리고 부모님도 이제 옆에서 봐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내려오게 되었어요. 예, 엄청 고맙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 끼니 때마다 식사도 열심히 잘해주고 이제 와서 일할 때마다 와서 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 정말 복덩이 아내를 두셨네요. 게다가 이렇게 바쁜 수확철에는 장인 장모님까지 내려와서 거들어주니 얼마나 힘이 날까요? 갑자기 제주도 가서 농사하신다고 하길래 뭐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말릴 수는 없고 가서 잘 해보라고 했죠. 그때 막상 와서 보니까 잘하고 잘 되고 잘하고 있네요. 생각보다 듬직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자랑스러워요. 어머니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맛있네. 아빠 사랑해. 맛있다. 사이 양 듬직하고 든든하고 자랑스럽네. 감사합니다. 주거니 받거니 이심전심. 꽉 찬 샤인머스켓처럼 가족에도 연그러 가네요. 이제 얼추 수확이 끝났으니 포장을 해야겠네요. 포장도 꼼꼼한데요. 싼 봉지를 일일이 벗겨내 깨끗하게 담은 뒤 다시 포장해 주는데요. 게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포도송이가 다치지 않게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깁니다. 이게 포장이 조금 번거롭긴 해도 이 받으시는 소비자분이 알이 터지지 않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안전하게 배달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수확하느라 땀 흘렸으니 샤인머스켓으로 충전 좀 해볼까요? 근데 살짝 김이 서린 것을 보니까 이거 얼린 건가요? 얼린 샤인머스켓. 맛이 어떨까요? 한번 얼려서 먹어보자 그래서 얼려서 먹었는데 그냥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고 제가 차가운 걸 잘 못 먹는데 이건 너도 그냥 입에 슬슬 녹네. 진짜 맛있네. 예. 끝내줘. 샤인머스켓 많이 사랑해주세요. 올해 첫 선을 보인 제주산 샤인머스켓. 시장에서 인기도 뜨겁다고 해요. 내년에도 인기 폭발 미리 예약입니다. 제주의 빛과 바람을 맞고 자란 탐나는 과일들. 제주라서 제주가 키워서 더 맛있고 더 귀하네요.